자, 13번 높임 표현입니다. 우리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선택지 한번 구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체 높임을 이룰 수 있는 요소들.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었죠? 격조사. 얘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높임의 주격조사. 바로 께서의 유무. 그치? 이걸 물어보는 거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주체 높임에 사용하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느냐, 요거의 여부와, 그리고 선어말어미, 바로 무엇? 주체 높임에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느냐, 요것을 지금 체크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도 이 객체 높임을 실현시키는 첫 번째,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미안해요, 특수 어휘. 그리고, 바로 객체 높임도 격조사가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객체라는 건 무엇? 지시하는 대상이야. 근데 어떤 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냐면 부사어 내지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데 목적어는 을과 를일 테고 이때 부사어는 에게 대신에 무엇? 께 라는 이러한 부사 격조사. 그래서 이때는 바로 께 라는 어휘. 그리고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특수 어휘가 사용이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의 각각의 OX 여부를 고르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촌께서, 그치? 뭐야? 계시다. 내가 드린 신문을 읽고 계시다. 삼촌이 대신에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가 사용되었고, 이때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계시다 자체가 하나의 어휘이지, 게다에 선어말어미 시가 개입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번을 보시면, 격조사 께서 사용된 거 맞죠? 그 다음에 특수 어휘인 계시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임의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선 사용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X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고쳐주셔야지 맞는 거고, 객체 높임 실현 여부를 보면, 삼촌께서 내가 드린, 자, 주다 대신에 들이다. 라는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가 사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쵸? 특수 어휘는 사용이 되고 있지만, 격조사 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O 그대로 가주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니은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야, 높임의 주격조사 사용이 되었지. 사 주셨다. 주, 시, 엇, 다.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동생에게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동생, 높임의 대상이 아니네요. 멋진 생일 선물을 사 주시다. 그치? 주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2번을 보시면 격조사 께서 실현되었죠. 근데 여기서는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O로 고쳐주셔야지 맞겠고, 그 다음에 특수 어휘는 등장하지 않았고, 시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께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O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X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특수 어휘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니은은 객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는 게 맞고, 디귿 언니가 여기 나왔네. 할머니를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가 바로 객체가 되겠죠. 데리다라는 게 아니라 모시다. 특수 어휘 사용되었습니다. 가던 길에 나와 마주쳤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보시면 3번. 주체 높임과 관련된 주어부에 붙어 있는 께서는 아예 등장하고 있지 않죠. 특수 어휘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 문장은 주체 높임은 실현되지 않았고, 객체 같은 경우에 특수 어휘, 모시다는 사용이 되었지만, 격조사 께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거가 포인트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3번을 보시면 어떤 부분? 3번에선 여기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X라고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 4번 리을 부분. 나는 친구에게, 선생님께, 자, 선생님에게 대신에 깨가 쓰였고요. 여쭈어보다, 묻다가 아니라 여쭈다. 그치? 내용을 공유하였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4번에서
무엇이 사용되었어요? 격조사 꽤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묻다 대신에 여쭈다, 여쭤보다 라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이 부분도 주체 높임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5번. 5번이 그러면 바로 뭐가 될까? 정답이 되겠네요. 가장 적절한 것. 동생이 할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고, 편히 주무시도록, 자, 주무시다 라는 특수어휘, 그리고 이부자리를 살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깨서, 할아버지께서 할때 깨서가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주무시다 라는 특수어휘는 사용되었지만, 이부자리를 살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주무시다 자체가 계시다처럼 하나의 특수어휘지, 주무시다의 이 시가 선어 발음이 시로 보기에는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객체 높임과 관련해서는, 객체 높임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아니고,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특수어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4번.